내가 만드는 마법의 꽃. 오늘 한 스푼의 과학에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오늘의 준비물. 유리 세정제, 비눗방울 용액, 식초, 이온음료, 리트머스 종이, 분무기, 종이테이프, 풀, 가위, 나무젓가락, 색지입니다. 주의! 분무기로 실험 용액을 뿌릴 때에는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그럼 실험을 시작합니다. 먼저 예쁜 꽃을 만들어 볼까요? 나무젓가락을 종이테이프로 감싸주세요. 리트머스 종이를 같은 길이로 잘라주세요. 나무젓가락에 잘라놓은 리트머스 종이를 꽃잎처럼 붙여주세요. 그런데 왜 마법의 꽃이라는 거야? 기다려봐. 눈을 크게 뜨고. 이제부터 색을 입혀줄게. 모든 꽃이 준비됐는데요. 이젠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액체들을 하나씩 분무기에 담아볼게요. 자, 모든 준비 완료! 내가 만드는 마법의 꽃, 마법을 시작합니다. 꽃들아, 변해라, 얍! 우와! 정말 마술이 일어났어! 다나야, 이건 마술이 아니라 과학이라고. 과학? 왜? 왜냐고! 꽃의 색깔이 변한 건 모두 과학의 원리 때문입니다. 그 비밀은 바로 꽃잎에 있어. 꽃잎을 산성과 염기성에 따라 다른 색으로 변하는 리트머스 종이로 만들었기 때문이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꽃잎의 색이 뿌리는 용액에 따라 각각 다른 색을 보여준 것입니다. 산성이 강할수록 주황색, 빨간색으로 변하고 염기성이 강할수록 녹색, 파란색으로 변해갑니다. 네, 마법의 꽃! 신기한 색을 만든 우리 생활 속 액체를 공개합니다! 빨간 꽃을 만든 건 식초입니다. 식초는 산성의 액체라서 노란색 꽃잎을 붉게 변하게 한답니다. 주황꽃은 마시는 이온음료로 만들었는데요. 이온음료는 약한 산성의 액체라서 노란색 꽃잎을 주황색으로 변화시켰답니다. 녹색꽃은 비눗방울 용액으로 만들었어요. 비눗방울 용액은 약한 염기성이라서 노란색 꽃잎을 녹색으로 변하게 했답니다. 푸른 꽃잎을 만든 비밀의 액체는 유리세정제인데요. 유리세정제는 염기성이라서 노란색 꽃잎을 푸른색으로 변화시켰답니다. 스푼맨, 마법, 아니, 과학의 꽃이 더 많이 피어나게 해주세요. 오케이. 꽃들아, 변해라. 얍!